지금 K조선 뭐 한동안 수주 랠리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좀 긍정적으로 봤지만 또 시장에서 또 주가 상승은 또 그렇게 또 따라하지 못했던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했던 것이 대우조선 해양 파업됐던 부분들이 뭐 여러 언론에서 지금 다루게 됐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뭐 좀 종결이 됐어요. 타결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난제가 계속 쌓여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지적들을 하시던데요. 이번 일단 파업에 대한 내용도 조금 들어보고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이 우선 도크 정거로 일어났거든요. 네네. 쉽게 얘기해가지고 도크에서 그 선박 제조하고 그다음에 블럭들을 조립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이제 파업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거기에서 이 선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거죠. 특히 1도크 같은 경우에는 최대 4척까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4척이 한 번에 그냥 다 그 올 공정이 전부 다 스탑이 돼버린 겁니다. 정지가 돼버리니까 그만큼 이제 피해가 컸다고 보는데 현재 진수 이거를 1도크를 다시 작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현재 여기에다가 5주 만에 진수 작업을 마무리한 배가 이제 나왔고 네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외장이라든가 각종 뭐 이 마무리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오는 휴가 기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거제 옥포 조선소에 이 사람들을 그 주변에 이 인부들까지 다 동원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걸리고 즉 여기에 대해서 비용 이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그래서는 결국 이제 그 비용이 그만큼 상승하게 되는 게 생기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정이 지금 51일이면 거의 두 달인데 네. 두 달 정도가 이제 공정이 딜레이 됐다 그러면 상당히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기를 맞추는데 하루에 보통 뭐 한 몇백만 불씩 이제 여기에 대한 LD라 그래서 지체 보상금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에 그 내척이 다 해당된다 그러면 상당히 그 금액이 크고 실제로 그 LD 같은 경우는 최대 그 계약 금액에서 10% 까지 물릴 수가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손실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재무 구조도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 매각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이 대우건설도 지금 사실은 그 이전에 IMF 끝나고 난 다음에 대우건설이 부도가 났을 당시 네. 전체 그룹이 부도가 났을 때 산업은행이 다 받아줬거든요. 그리고 네. 나가지고선 그 자구책을 이루면서 하자고 해서 계속 이제 갔는데 문제는 이 그 부채가 자꾸 줄어들지 않고 자꾸 늘어났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은행에서도 좀 아무래도 그 이제는 힘에 버거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열사들의 최대 채권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 산업은행에서 결국 이제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특히 매각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네. 네. 그래도 대우건설은 뭐 금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이제 대한통운이라든가 이쪽으로 막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조선해양은 굉장히 좀 손대기 힘든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현대중공업그룹이 이제 인수를 하도록 해자라고 해가지고 최근까지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이후에서 그거를 이제 승인을 안 해주는 바람에 이것도 지금 무산이 됐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은 조선해양도 문제지만은 이 산업은행이 더 지금 머리가 아픈 그런 네, 상황이 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의 머리가 아프다는 게 국민의 세금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그냥 부담을 돼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서 그 파업 얘기를 좀 나눴지만 또 이제 뉴스들 관련해서 나온 거 보니까요. 또 뭐 거기 이제 파업 진행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뭐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부분도 있고 예. 이게 책임 논란이 꽤 있나 봅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그 노사합의에서 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그 완전하게 합의를 하지 않고 거기를 미결로 남겨놨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피해 금액이 8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거에 대해서 손해를 본 것이 지금 대우 그 조선이죠. 조선하고 네, 그다음에 네. 그 원청사 정확히 보면 선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협력사 노조 파업에 의한 이 손배소를 지금 미결로 남겨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느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고 실제로 법원에서는 경찰이 이 체포영장을 제출하는 걸 기각을 시켰는데 네. 그 당시에 노조에 있던 사람들이 정거농성을 좀 풀고서는 자기들이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에 대해 체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기각을 시킨 거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단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또 이거를 법대로 처리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시끄러울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완전히 좀 이렇게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뭔가 좀 다시 불씨가 재점화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자, 그런데 사실 노조 입장에서의 어떤 그 파업에 있어서 이유를 봤을 때 특히 그 임금이 이렇게 적은지 몰랐습니다. 그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건설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제3국인 노동자들, 즉 이제 동남아라든가 이런 다른 그 좀 저소득 국가들에서 많은 인부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서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게 카타르라든가 이제 리비아에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용접에 숙련된 숙련공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게 그 선급협회에서 나오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는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자꾸 그 하도 협력업체들한테 넘기다 보니까 협력업체들이 그만큼 이제 좀 그 임금을 높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조선 3사가 지금 이제 수주고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해결해야 될 좀 어려운 그런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데 사실 뭐 지금이야 뭐 수주가 좋지만 한동안 어려울 때는 결국은 인력들이 그만큼 밖으로 많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임금과 겹쳐가지고 조선업계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을 부분이 분명히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애매한 것이요. 그 용접하는 이 용접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에 나가가지고 제대로 하면 억대로 연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선소에 있는 분들도 있고 가끔씩 여기에서 이제 플랜트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상태에서 지금 그 가운데 이 지금 노사 상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올려주긴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또 어느 정도는 좀 사정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 대우 조선 해양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이 조선업 자체가 이제 한계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전체적으로 숙련된 노동자들을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경쟁력을 키우느냐의 문제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FPSO라든가 이런 그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쇄빙선 전문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 카타르가 내놓고 있는 그 LNG 선박 선박이라든가 물론 그리고 지금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발주했던 수많은 그 LNG 선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들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